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업무 부처 보고에서 이 원전 정책 투자를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원전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친원전 정책들 어떠한 내용들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 이 산업에 뭐 종사하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고요. 네. 투자를 해왔던 분들도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시끌벅적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제 뭐 가동한다, 가동하지 않는다 가지고 뭐 공론 조사를 한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왜 그랬을까? 왜 그냥 극단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든 말씀드린 거 아니 우리 기업에 네. 또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 구조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조정하면 되는 건데 뭐 늘상 이런 식이에요. 뭐 극단적으로 우리는 다 빼야 돼,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 원전 기반 자체가 거의 붕괴 직전, 아사 직전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현 정부의 진단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원전 해야 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토론의 형태로 지방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3.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예산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엄청난 규모죠. 그죠. 물론 뭐 더 크게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1조 원 가량의 특별 금융도 지원한다. 여기까지 합하면은 무려 이제 4.3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원전 재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친원전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냐라고보다는 정부의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아 이제는 원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랬겠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SMR 기술 개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용어가 SMR이에요. ASMR 아니고요. SMR. 네. 네,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네.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네. 친환경에도 사실은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 원전에 대해서 하나 걸림돌이 있다면 뭐예요? 어떤 걸까요? 안전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뭐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그러면 우리가 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무슨 영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뭐 후쿠시마 이것도 다 그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할까 봐.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방사능? 어떻게? 이게 이제 사실 큰 우려인데 이걸 일소시키는 것이 바로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스몰 모듈 리액터 뭐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친원적 정책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어떻게 강조되는 거가 중요한데 이게 아주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2050 우리가 2050년, 40년 그러면은 탄소 중립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종목도 섹터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말 그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제 투자가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조정국면이긴 한데 SMR이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꿈의 이 에너지다,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MR 쪽은 좀 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느냐인데 이 대세가 끊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MR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이고 훨씬 더 기존의 대형 원자로 우리가 원자로 모양 아시잖아요. 네네. 거대한 그냥 콘크리트를 그냥 이게 발라서 절대로 이 안에 있는 이 플루토늄이나 오염 물질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를 일소의 하나의 이 아주 스마트한 원전에다가 다 담아내는 것이 바로 스마트 SMR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SMR이 아니라 스마트 SMR, SS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전력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화력 발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전력을 확보할 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값싼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동시에 안전하게 SMR 그게 가능해 이렇게 되면 이 부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책을 발표한 곳이 어디냐면 경남 창원이에요. 경남 창원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한때는 한국중공업, 그다음에 이름을 두중으로 바꿨죠. 네. 두산중공, 지금은 두예죠.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러니까 이 에너빌리티가 있는 바로 이 창원을 SMR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말 그대로 핵심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동안에도 이 관련된 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걸 다 묶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작년보다 예산을 9배 늘려서 ISMR 개발을 가속하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배 소장 그럼 SMR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상용화되는 수준까지는 안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개발해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창원에 지금 대규모 바닷가에 면에 있는 곳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이 있고 저도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SMR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초대형 그 뭐 시설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의 원자 이 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서 배로 실어서 보내주면 돼요. 다 만든 거예요. 끝. 더 이상 가서 건설할 것도 없어. 설치만 하면 돼.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에서 해외에서도 SMR을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또 프랑스나 미국 회사가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더라도 그걸 자기 나라에서 생산해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가성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건설해줄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게 이른바 SMR 위탁 생산이 일종의 OEM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다. 원전 수출 지역 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그동안 풀이 좀 죽어 있었던 곳이 경남 창원이에요.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메카죠. 이 부분도 활짝 이제 열릴 것이다. 제가 이제 이른바 이 도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됐는데 이 산업이 주춤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가 포항 걸으면 포스코, 포항제철, 창원 걸으면 두해라 그랬는데 두해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현재 듭니다. 특히나 원전 정책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정책이고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그렇다면은 SMR과 기존의 대형 원전의 좀 차이점을 잘 알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이데일리 TV 나오면서 강조하는 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 그러면 자기가 다 하니까 그냥 SMR 해서 그게 뭔데 그러면 ASMR이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이 대형 원자료가 만약에 우리가 노트북 초창기에 나올 때 정말 휴대폰 초창기에 나올 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정말 엄청 크죠. 벽돌이야, 벽돌. 근데 네. 지금은 정말 조그만 정말 휴대폰이 맞아요. 있는데 너무 작아져서 아니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뭐야 이런 정도로 이제 그렇게 소형화가 됐는데 네. 그럴 정도로 SMR이 소형화가 됩니다. 우리 표가 있으면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필요한 원전의 부품 수도 대형 원전의 10% 10분의 1이야. 그러면 공간도 이 건설할 수 있는 공간도 한 10분의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대 사고 확률이 굉장히 낮다. 실제로 그 이 중대 사고 확률이 10억 년에 한 번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고가 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그죠.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지금 표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대형 원전과 SMR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칸의 중대 사고 확률을 보면 10억 년에 1회. 10억 년에 1회예요. 뭐 외부에서 전쟁이 나서
공격을 받는다 이런 건 뭐 예외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영화도 봤지만 그 영화에서 뭡니까? 원전이 터지면 이거 큰일 나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박해일도 나오나요? 근데 이 SMR의 경우에 반경 3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짧은 범위 내에서 이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연료 교체 주기도 20년. 근데 대형 원전은 18개월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제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20년이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는 거죠.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 비용도 중요합니다. 5조에서 10조 원인데 이게 대형 원전 5조 10조 원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 이거 비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건설해요. 그런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디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자로를 볼 일이 없어요. 경북 월성에 고리 원자를 한번 구경하러 갈까? 이럴 때나 직접 가서 보는 건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단지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소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출력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대형 원전이 물론 더 출력률이 높겠지만 일단 스마트 SMR까지 가면 이런 10분의 1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서 절반 정도의 출력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비용은 훨씬 줄어들고 위험도 더 낮아지고 위험은 훨씬 낮아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원전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SMR의 세상이 열렸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챗GPT 생성형 반도체 뭐 엔비디아 이야기 나오면서 그냥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HBM 그렇잖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그 다음에 원전하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될 게 뭐다? 바로 SMR. 이렇게 이제 어떤 쪽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느냐, 어떤 쪽이 더 성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느냐,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원전 안에서도 SMR 쪽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현대건설이 또 불가리아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불가리아입니다. 이게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멀지가 않아. 주변에 막 그리스, 밑에는 그리스, 바로 옆에 남동쪽에는 튀르키예. 그러니까 뭐 그리스,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이 된 곳은 불가리아예요. 네. 그러니까 위로 뭐 또 다른 나라들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까지 우리가 파급이 되면서 현대건설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두해 아니야?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야? 근데 현대건설이 웬 말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설은 일단 건설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장치들을 다 종합 예술입니다. 집어넣는 게 이제 두해도 오고 뭐 다옵니다. 보광도 오고 우진도 오고 뭐 한전 기술도 오고 KPS도 오고 등등 네. 이 부분이 이제 망라되는 건데 규모가 18.7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방송 보시는 분이 에이 뭐 우선 협상 대상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거는 그냥 우선 협상 대상, 지도가 마침 나왔네. 역시 우리 이데일리 TV 좋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네. 바로 왼쪽에 세르비아 있죠? 네. 축구 잘하는 나라죠? 바로 밑에 북마케도니아 있죠? 위에 루마니아 있죠? 옛날에 우리가 체조의 여왕 코마네치가 있었던 곳이 네. 루마니아예요. 근데 이 수도 소피아에서 코즐로두이까지 한 200km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7, 8호기가 추가 원전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우선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모든 조건을 다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맞춘 회사가 여러 군데 들어왔어요. 프랑스도 경쟁 입찰에 들어왔는데 맞춘 회사가 현대건설밖에 없어. 현대건설이 UAE 기억나세요? 바라카 원전 알죠? 바라카. 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여러분들이 바라카 원전이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MB 정부 때야.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바라카 원전이 15년 만에 수주 가능성이 임박했습니다. 4월 달에 최종 결승이 되는데 이 18조 7천억 원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건설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현대건설,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알겠습니다. 뭐 현대건설이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 규모만 보더라도 이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현대건설 이렇게 수주를 받게 되면은 예.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또 그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퍼스트 티어 첫 번째 라운드에 있는 회사들은 이미 알고 있으면 현대건설도 있고 두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한전 또 한전 기술 한전 KPS 다 있어요. 뭐 고광도 네. 있고 등등등의 회사는 이제 일단 1라운드에 있는 회사. 우리가 중요한 건 2라운드를 어디로 갈 거냐.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회사가 첫 번째로는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일진파워가 이 왜 중요하냐. 물론 이제 우리가 SMR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이 원전이 앞으로 확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유럽에 계속해서 우리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리아에 여기 딱 만든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루마니아, 옆에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밑에 그리스 또 난리가 나겠죠. 티르키예까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럽을 거의 이제는 독점할 수 있는 정도. 프랑스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있는데 수리도 쉬운데 장고장도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지금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요즘에 현대차가 워낙 전기자동차 뭐 등등 잘 만드니까 오히려 우리 중고차 시장에서 러시아가 역수를 해. 아이고 현대 없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란 네, 말이에요. 네. 그게 이 원전 산업에서 방산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폴란드는 우리 이 K2 전차나 K9 자주포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진파워가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얘기하면서 계속 삼중수소 이야기하죠. 그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일진파워이기 때문에 일진파워가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및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세컨티어에 있는 회사들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길게 갈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이게 원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장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멀티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일진파워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플랜트 사업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원전 쪽에 좀 약간 심심해지면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또 하나가 이제 우진입니다. 네. 우진이 생긴 지 오래된 회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진 그러면 누구 오빠 이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다. 한국 표준형 원자료 개척기는 독점 공급. 왜? 다 개척해야 돼요. 원자료는 개척하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걸 독점 공급해요. 그래서 이번에 플랜트 및 산업용 온도 센스 개척기 실적이 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 실제 뭐 원자로를 만들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개척기를 지금 독점하고 있다면 이 기업도 앞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우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우진이 아니야. 우진 엔텍이야. 자회사야.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원전에도 이 개척기 사업을 계속 왕성하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수주가 늘어났다. 이제 뭐 불가리아 코즐로도 이뿐만 아니라 계속 진출을 하면 중동에도 또 추가 진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죠. 왜?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전기를 무진장 무진장 써요. 그런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진 엔텍을 통해서 원전과 개척 제역 설비를 하고 있는 이 우진 모기업에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에 대한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